안녕하세요, 문치입니다. 이번 영상은 이거를 준비했어요. 이게 뭐냐면은 돼지 볼살입니다. 이탈리아에서 까르보나라에 넣는 재료 중에 관찰레라고 있어요. 관찰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이게 한달 정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제가 한 번쯤은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형된 고기를 일반적으로는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. 이게 돼지 볼살이고, 요 위에 붙은 요게 두 항정입니다. 목에 붙은 항정살이랑 이어지는 부위예요. 겉에 살짝만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, 소금에 5일에서 7일 정도 절여준 다음에, 한 3주 정도? 그 정도를 건져 숙성을 해요. 이게 베이컨이랑 다른 점이, 베이컨은 훈연을 하지만 이거는 그냥 건조만 합니다. 그러면 살짝 손질을 해볼게요. 요거는 걸어두는 손잡이 정도로 사용하려고 좀 놔두겠습니다. 이쪽 부분은 공기에 좀 오래 노출됐기 때문에 두 항정 쪽을 얇게 잘라내 주고요. 막 크게 많이 제거할 부분은 없어요. 그냥 좀 더럽게 생긴 부분만 잘라주면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제거해 주시는데 동그란 게 이자라고 있어요. 이게 정말 더러운 냄새를 내기 때문에 요리하는 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. 네, 요 정도면 됐습니다. 그럼 한번 맛있게 절여보겠습니다. 한번 소금에 절여보겠습니다. 식자재 가면 이거 5kg 하나가 한 4,000원, 4,500원인가? 그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. 그 다음 이거 통후추 갈아왔어요. 다음 갈릭솔트. 마늘 파우더 넣으면 좋은데 없어가지고 그냥 갈릭 솔트. 다음 훈제 파프리카면 좋은데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파프리카.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즈마리 조금 넣어줄게요. 그다음 잘 섞습니다. 아이고, 냄새야. 김장 냄새 납니다. 넓은 통에. 자, 요 친구들. 넣어줄게. 자, 원래 이거 제가 설탕을 넣으려고 했는데, 지금 이거 다 하고 나서 기억났어요. 넣어도 되고, 안 넣어도 되긴 한데, 저는 넣으려고 했거든요. 마지막 위에 것만 넣어주겠습니다. 자. 이거를 꾹꾹 눌러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가능하면 위에 올려놔도 되는데,
저는 이걸 닫아둘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꾹꾹 눌러주고 닫아두겠습니다. 자, 이 상태로 한 5일, 5일에서 7일 정도 냉장에 넣어둘게요. 자, 요 보이시죠? 수분 많이 빠졌네. 요거를 흐르는 물에 씻어줍니다. 찬물에 한번 씻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식초에 이렇게 가볍게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요거를 닦아서 스파이스 가루를 좀 뿌려주고 이제 말려주면 됩니다. 이 향신료를 뿌려주는데 뭐 여러가지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는 지금 후추랑 저 월계수잎이랑 그다음 뭐 허브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만 했어요. 이렇게 좀 뿌려줄게. 자, 여기 이제 고리를 걸어가지고 끼워줄게요. 완성입니다. 걸어서 이제 한 3주 동안 말릴게요. 자, 가자. 아, 얘들이. 자, 4일째인데 엄청 잘 마르고 있어요. 지금 딱딱해졌고 상태가 좋습니다. 자, 이쁘게 말랐습니다. 완성됐습니다. 자, 총 한 달 걸려가지고 관찰래를 만들었고요. 지금 건조 상태가 매우 양호. 자, 이제 내일 가지고 가서 까르보나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. 단면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와, 색깔 진짜 이쁘게 나왔다. 보이시죠? 관찰래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윤기가 보들보들 나는 게 보이시죠? 이거를 단면. 자, 이 껍데기 부분은 제거해 주세요. 많이 질깁니다.